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장의 분위기 오늘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그렇죠. 상황이 현재 조금 어떤지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가게를 가보면은 다 끝난 분위기예요, 솔직히. 맞아요.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확진자 몇 명, 그랬어? 하고 놀라던 시절이 맞아요. 엊그제 같잖아요. 그런데 네. 불과 우리가 이렇게 전환된 게 두세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까마득한 옛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또 우리 증시 지표에는 코로나 재확산이 비상이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확진자 수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새로운 이제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우리 오미크론 얘기 한참 했잖아요. 그 BA5입니다. 이 검출률도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비율 자체가. 그 이야기는 이게 이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만으로 안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4차 백신 접종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투자처를 어떻게 정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네. 이럴 때 어떻게 뭐로 돌아서 갈까를 잘 아는 방법. 그 방법을 비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저도 뭐 30년 전 이상 투자를 하면서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고 터득해낼 때 그게 그렇죠. 이제 가능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재확산 얘기가 나오니까 당장 이제 항공 여행주가 타격을 입어요.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여행하기 시작하고 항공권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또 장중에는 신적극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슈보다도 코로나 변수는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하나투어나 노랑풍선이나 네. 또 파라다이스나 이런 또 리오프닝주와 관련되는 것도 신적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더 많아지는 더블링 현상인데 이달 말에도 벌써부터 10만 명 넘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물론 코로나를 즐길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오늘 그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여행주는 좀 내렸지만요. 네. 엔터주, 뭐 미디어주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공식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미디어 엔터주가 오르는 거면은 사실 지금 좀 매수 적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의 취미가 좀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 가는 것도 살짝 조금 이제 망설여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취미,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뭐 미디어를 즐긴다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뭐 OTT 네, 네.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 그렇다면은 뭐 미디어 엔터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흐름을 교차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물가 픽아웃 지점이 어딜까? 아직도 고물가가 좀 한동안은 지속된다 싶으면 리오프닝에 따른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환경이 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희비 쌍곡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행이나 또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골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두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잖아요. 코로나 재확산 플러스 경기 또 위축, 경기 침체. 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오히려 실내에서 미디어나 엔터주 쪽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엔터주를 단순히 코로나 재확산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K-POP의 구조적 성장을 감안해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엔터주라는 게 OTT 요금이 조금 올랐다? 그럼 더 끊어버린다? 아니에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있고 싼 게 이거야. 그렇죠. 네. 나가서
다니면서 가족들과 다니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돈을 펑펑 써야 돼.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엔터주가 가격 전가성이 수용될 만한 그 효과도 흡수될 수 있는 가격 전가력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또 가처분 소득 우리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조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골프예요. 골프 방송도 조명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면 아 골프가 괜찮네, 나쁘지 않겠네, 코로나를 좀 비켜갈 수 있겠네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다. 왜? 이게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그렇지 않겠죠. 코로나 때도 괜찮았는데 그럼 뭐겠다? 이거는 이제 경기 영향이죠. 경기 영향을 골프가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나쁘면은 유가가 내려가요. 왜? 그마저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수요가 가처분 그렇죠. 수요가 안 되니까 이제는 차를 끌고 나가지도 않아. 사람이 차를 끌고 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까지 여파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와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지금도 조금 보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부터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아.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리오프닝 주가 휘청이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이게 길게 갈까? 아니면 짧게 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또는 그 안에서 또 달라질까? 결론은 그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리오프닝 주가 다 똑같은 리오프닝 주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리오프닝 주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가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런 상승세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재확산 원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 오면 소비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쓸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리오프닝 소비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소비 여력이 아니라 고정소득이 늘어났냐.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작 쓸 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회복 기대감에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영향조차도 별로 받지 않는 리오프닝 주가 어떤 거냐 또는 다른 투자처가 뭐냐. 이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물론 주식도 주식이지만 채권 쪽으로 조금 눈길을 좀 돌릴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 주 내에서도 우리가 선구안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리오프닝 주가 아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바로 이제 그거 분석할 겁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꺼진 불도 지금부터 다시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 감기약 관련해서 벌써부터 조금 약간 들썩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약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진단키트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비약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요. 왜? 그건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그게 경기가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코로나가 그래도 확산되면 어쨌거나 간에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되든 어쨌거나 완전히 꺼진 게 아니면 진단키트는 필요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코로나도 어쨌든 간에 경기가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 안 먹을 거예요. 반찬과 안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주목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상당히 암울하니까 하나도 투자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리오프닝 주에서도 어떤 게 괜찮을까? SK바이오사이언스일까? 시젠일까? SD바이오센스일까? 이거 진단키트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데 제약업계도 지금 재고 생산 능력을 긴급 점검한 게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곧또 추가적으로 생산이 필요하다. 미리 좀 비축을 해둬야 된다. 이런 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제약사별로도 시나리오별 대응 점검에 그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누가 이럴 때 더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발을 움직여도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를 보면 네. 그 회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열제 부분에서 우리가 해열제 필요하니까 3일 제약 쪽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축된 것이 곧 소비가 된다는 뜻일 그렇죠. 테고 또 하나 이제 동화제약이 감기약 하면 이거 우리가 뭐 특별 상품을 우리가 이야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상품은 넘어가는데 이런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 이야기는 동아제약도 제약업계에서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럼 한국 존슨앤존슨은 또 타이레놀이 있는 것이고 네. 뭐 누구나들 뭐 머리
지끈지끈하면 타이레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특정 상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품들은 계속해서 소비될 수밖에 없다. 꺼진 불 다시 보자 진단키트나 또 상비약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제약업계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왔는데 네. 사실 공매도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좀 타깃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 또 공매도 뭐 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네. 아무래도 공매도가 타깃이 된 종목들은 어제와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럴 그죠?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은행주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도 아이고 저기 이자 장사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성대모사 좀 비슷했네요. 네, 좀 성대모사에서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아 이자 장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주의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일단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묶였던 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쇼커링에 들어가서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리오프닝 주가 공매도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아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상황이 벌어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종목에 대한 이제 경기 위축 요인까지 합해지면은 이건 이제 추가적인 악재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따로 본다면 지금 뭐 롯데 관광 개발이나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이제는 리오프닝 주에 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차별해서 보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매도가 좀 집중된 종목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리오프닝 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공매도 비중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높죠. 그리고 기업이 좀 크면 클수록 공매도 비중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높겠죠. 높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나기는 피해가야죠. 조금 비껴갈 필요가 있다. 네. 하지만 그 종목들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의 잔고 비중이 높다. 아직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겠죠. 네. 그런 종목을 보면 롯데 관광 개발이 가장 높고 그만큼 또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 외에도 뭐 호텔 신라 면세점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한국 콜마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에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게 GKL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 이 중국인들도 국내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내수 경제가 더 활발하게 되는 상황에서 여행, 관광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뭐 카지노 쪽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재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단 소나기는 피해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내부에서도 리오프닝주가 향후에 3분기 후반, 4분기 어떻게 될지는 엇갈린다라는 거죠. 네. 일단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쇼커버링과 관련된 뭐 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호텔 신라의 주식을 22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좀 기대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카지노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간밤에도 카지노주가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경기 침체를 떠나서 코로나19가 조금 좀 이제 완화가 된다면은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또 카지노라는 게 워낙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라서 그렇죠. 네. 그만큼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원래 카지노주의 속성 정체가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크루즈선과 마찬가지로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시점에 어느 기간만큼 완급 조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야 될 것이 이제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 정시도 간당간당해요. 일본도 지금 아베 총리 사망도 있고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나 홀로 일단 싱싱 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아주 싱싱은 아니더라도. 그 이유는 뭐냐? 그것도 말씀드리면 정치적 요인이 있다.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해야 되는 것이 하반기에 좀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도 있고 중국이 지금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하면서 뭐 일본이야 계속해서 엔저를 해왔지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뭐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시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한 회복세다. 그럼 뭔가 중국과 관련된 쪽, 중국인과 관련된 쪽은 조금 희망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잘하셨어요. 외국인이 호텔 솔라를 22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면세점 하반기에는 그래도 뭐 시내점이 됐든 지금 창의 공항점이 됐든 홍콩점이 됐든 어쨌거나 간에 좀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회복 국면이 있는 것이고 롯데관광개발도 많이 지금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 속도의 회복에 대한 내공도 있다. 해공에 대한 여력도 있다. 그 이야기는 제주도에 이제 무사청 입국이 재허용될 방침이에요. 그렇다면 제주도도 계속해서 꽁꽁 닫아둘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 본다면 롯데관광개발은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국이라는 변수를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시장의 변화 직구하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